뭐 하려고? 이 오늘은 일본서 1위하는 라면이요. 아 그래서 그게 뭔데? 온고타면 나카모토 우마크라 컵라면. 가짜 않게 따라하지 마. 어디서 샀어? 인터넷. 얼마야? 3,900원에 배송비 3,000원. 라면이 왜 그렇게 비싸? 이, 모르는겨? 물건도 뭐 해외 거라 비싸고 우리 건 토종이라 비싸고 그랬겨. 맞는 말이네. 어? 특징이 뭐야? 이 도쿄에 있는 라면집에서 출시한 매운 된장라면인데. 아 됐고 그 정도면 충분해. 어떻게 먹어? 점점 빨리 끊어. 뚜껑띠고 아저씨 안녕 하고 내용물 대신하네. 감탄 한번 하고 끓는 물 부어서 5분 뒀다가 후추 소스 뿌리고 섞어 먹으면 된디야. 레시피에 개드립 섞지 말고 먹어봐. 재밌게만 하구만. 맛은 어때? 구수한 된장 맛에 살짝 칼칼해. 면은 쫄깃해? 쫄깃하진 않고 건면 스타일이요. 국물은 매워? 안 매워. 이거 안성탄면 근처도 못 온다. 그럼 3,900원 주고 뭘만 해? 야 니도 생각을 좀 한번 해봐라. 요만한 거 가지고 3,900원에다가 배송비를 3,000원 주고 오면 이게 6,900원 아니여? 응? 야 6,900원 아니면 됐고 이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방금 설명했잖여. 안 먹어.